안녕하세요. 셀프 인트로 목공팀 손오리입니다. 이번 현장은 오래된 사다리를 다시 뜯어내고 붙박이 사다리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사다리가 오래되고 약해서 일반 몸무게 한 60kg나 70kg 되시는 분들 올라갈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성을 고려해서 붙박이 사다리로 튼튼하게 견고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협소해서 높이는 높고 폭은 짧고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계단이 나오기가 좀 애매한 구조입니다. 그래서 작업을 발판을 놓고 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선으로 면을 치고요. 또 발판을 놓고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좀 난이도가 좀 높고요. 이 폭 때문에 이 작업을 좀 사람이 올라가기 편하게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. 근데 여기 앞에서 보시면 발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사선으로 저희가 마감을 쳐드렸고요. 이렇게 발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.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앞을 보고 내려오기 힘들어서 손잡이를 해놨어요.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. 네, 이 상태를 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필름으로 마감을 쳤고요. 네, 이쪽에는 이제 도배로 갈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 계단 뒤에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, 아까워가지고, 이 계단 뒤에도 창고로 만들었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계단 뒤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. 여기 보시면 똑같은 컬러보드판으로 문짝을 제작을 했고요. 이 계단 폭이 있어가지고 이 문이 사용을 못해서 이 싱크대를 돌려가지고 앞에서 열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.